참고로 정진호님은 제 전 직장 동료입니다. 야후코리아에서 같이. 네, 반갑습니다. 정진호입니다. 예, 무대가 굉장히 좋네요. 아까 명승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행사가 처음에는 6인의 IT 저자 특강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은 한 명이 늘어났고요. 김중태 원장님 한 명이 늘어났고 저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감수자와 역자가 꼈기 때문에 저자라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빨간 책, 프리젠테이션 마스터라는 책이 원래는 그 다른 책들의 우선순위 때문에 늦게 나올 예정이었는데 제가 이 에이콘 출판사 부사장님한테 이런 행사가 1월 17일 날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여기에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아까 출판사에서 인쇄소에서 지금 가져온 아까 만져봤는데요. 뜨겁더라고요. 예, 뜨끈뜨끈한 책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지혜로운 프리젠테이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근데 15분밖에 없어요. 도대체 15분 동안 무슨 지혜로운 프리젠테이션 할 수가 있는지.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약 2주 동안 정말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도대체 15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그나마 평일에 퇴근하고 와서 학교 끝나고 와서 여기 힘들게 앉아 계시는데 그래도 뭔가 좀 건져가실 게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80가지 중에 딱 7개만 말씀드리자. 15분 동안 7개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듣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7개를 듣고 3개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몇 개 외워라? 네, 7개는 그냥 보고 집에 갈 때 맨 마지막에 요약해드립니다. 그 중에 3개만 딱, 그건 내가 기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7개 중에 첫 번째, 과유불급. 이거는 시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공공적으로 이렇게 발표라고 하죠. 이럴 때 시간 얘기인데 지금 앞에 타이머가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넘깁니다. 많은 강사, 특히 유명하신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넘기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생겨서 많은 분들 앞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지식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절대 시간을 넘기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절대 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이게 과유불급입니다. 절대 시간을 넘기지 말라는 이야기.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시간을 자꾸 넘기는 걸까? 첫 번째, 유명 강사들이 주로 이런 건데요. 울거먹기를 해요. 유명 강사들은요. 많은 회사, 뭐 공공기업 이런 데서 이렇게 초대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매번 그 곳에 맞게 수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만난 모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30분 강의인데 140페이지짜리 슬라이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50페이지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만 뒤에 계속 하셨어요. 이 청중의 입장에서는요, 강사가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갑니다라고 하는 그걸 볼 때 굉장히 아까워요. 내가 돈 내고 이거 왔는데 저 강사님은 왜 저걸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자꾸 넘어갈까? 그건 그분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밖에 없는데 여러분에게 80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7가지만 골랐다는 거죠. 욕심을 다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 부족. 일단 7개만 뽑았으면 며칠 전부터 계속 연습해야 돼요. 내가 7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몇 분이나 걸릴지.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다 돼야 시간이 딱 맞게 15분 안에 끝난다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연습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면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는 미리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를 준비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무대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올라오면은 생각이 달라져요. 막 여러분도 막 저 쳐다보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집에서 소리내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슬라이드를 만들고 이걸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는 게 아니라 직접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리를 내서 직접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역시 자 슬라이드와 문서를 구별하라. 이건 뭐냐면은 문서라고 하는 거는 발표자가 없이 혼자 볼 수 있는 걸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도 이것만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문서라고 하죠. 그러나 슬라이드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게 슬라이드예요.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슬라이드에 많은 내용을 넣으면 그걸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2번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인간은 몇 개의 감각이 있죠? 인간의 감각은? 네? 식스센스?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이 있는데 절대 동시에 두 가지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두 가지까지.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동시에 두 가지까지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글자가 많아. 그리고 글자 앞에 그림이 있어. 글자가 많고 그림이 있을 땐 떠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글자가 많고 그림이 있으면 떠들면 안 되고 자 글자는 없어. 화면에 이미지가 있어. 그럴 땐 열심히 말해도 돼요. 이해하셨어요? 예. 세 가지 중에 인간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만입니다. 이걸 어기면 여러분이 급격히 피곤해져요. 갑자기 화면에 글자가 막 나와서 마음먹고 딱 읽어보려고 하는데 강사가 막 읽어주는 거지. 그럼 여러분 급격히 피곤해집니다.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자극은 두 가지까지만. 외우셨어요? 예. 그래서 그 말은 그림 띄워놓고 글자 띄워놓고 읽어준다. 그러면 피곤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화면에 멋진 그림 띄워놓고 빽빽하게 글자 써놓은 다음에 읽어주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급격하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강사가 읽어주는 걸 따라가다가 한 두 줄 읽다가 확 화가 납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이게 청중을 짜증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가끔 멈춰도 돼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빨리빨리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실수 없이 말씀을 하는데 아주 가끔은 네, 이 정도 뭐 한 1초, 2초 정도 이렇게 멈추셔도 됩니다. 잠시 멈추는 게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도움이 돼요. 네, 지금 5초 정도 멈췄거든요. 화면에 예쁜 그림이나 자극적인 이미지가 나오면 떠들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걸 감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쁜 이미지 위에 글자 막 쓰고 같이 읽어주면은 화난다? 화나지 않는다? 화납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 멋진 이미지, 자극적인 이미지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급격히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떠들면 안 돼요. 잠시 멈추는 겁니다. 자, 언제 멈추냐? 자극적이고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리고 뭔가 복잡한 표 아까 미디어 1.0, 2.0, 3.0 그거 나왔잖아 떠들면 안 돼 그때는 1.0, 2.0, 3.0 나왔을 때 이렇게 내버려야 돼 아니 내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떠들더라고 막 화났어 아 저거 지금 읽으려고 그랬는데 좋은 얘기인데 막 읽으려고 하는데 막 계속 네, 화났어요 그래서 복잡한 표 나오면 떠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뭔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숨 찰 때, 이럴 때 잠깐 멈춰주면은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네 번째, 따라 읽기. 이거 정말,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 읽기. 따라 읽기는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주로 하는 건데, 따라 읽기가 이런 거예요. 어떤 발표자들은 화면의 내용을 그냥 따라 읽습니다. 대부분 슬라이드와 문서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죠. 슬라이드는 발표자의 이야기를 도와주는 보조자료고요. 문서는 발표자 없이 정보 전달이 가능한 매체예요. 화면에 글자가 보이면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그걸 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정보 처리인데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하면 과부하 걸린다니까요. 급 피곤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 읽기는 모든 발표자가 피할 최악의 습관인데 왜 따라 읽을까요? 왜 따라 읽을까요? 응? 왜 따라 읽을까요? 첫 번째, 내용을 잘 몰라서 써놓은 거야.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들이 해놓은 거 그거 그냥 읽으면 있어 보일까 봐 따라 읽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시켰어. 교수님들이나 높으신 분들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 그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따라 읽는 겁니다. 세 번째, 연습을 잘 안 해서.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것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슬라이드에 다 써놓고 그걸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내용도 이해하시고 직접 만들고 연습 많이 하면은 안 따라 읽어도 되겠죠? 예, 따라 읽으시면 안 돼요. 자, 다섯 번째, 아이콘 이용하기. 여러분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왠지 제가 만든 슬라이드를 보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뭐 그저 그래요? 예, 있어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프리젠테이션 할 때 있어 보이게 슬라이드를 만드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얻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적어도 허접하고 저렴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보단 나아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도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넣은 이미지들은 전부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찾았고요. 찾을 때 꼭 넣은 두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PNG와 512.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구글 이미지 검색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뭐 네이트, 다음, 뭐 NHN 원하시면 쓰셔도 돼요. 그렇지만 구글을 이용하는 게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넣어라? PNG와 512 이걸 넣으시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적당한 키워드와 함께 PNG 512를 넣어서 찾은 이미지예요. 예쁘죠? 예. PNG 512를 넣으면 이런 이미지들도 나와요. 자, 혹시 네, 감동 한 번 더 하시고 디자이너 있으세요? 디자이너 손 들어보세요. 특정 이미지에 외곽선을 따가지고 그 부분을 투명하게 만드는 걸 전문용어로 눕기 따기라고 합니다. 디자이너들이 가장 싫어하는 작업들이에요. PNG는 기본적으로 배경이 투명해요. 그래서 그냥 갖다가 떡 놔도 있어 보이는 겁니다. 왜? 배경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배경과 잘 어우러져요. 그래서 PNG 512를 넣어서 검색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슬라이드는 오늘보다는 이제 더 있어 보이게 돼요. 학점도 잘 받고 승진도 하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다시 그리기. 자, 슬라이드를 많이 보면요. 어떤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게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그래프 많이 넣죠? 슬라이드에? 그런데 문제는 그지도 아닌데 주워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자, 왜 주워다가 넣을까? 자, 도대체 왜 주워다 넣을까? 자, 여기 슬라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화면 잘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죠? 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다시 그렸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2009년도에 아시아 페이스북 사용자 통계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어 있고 600만, 290만, 240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사용자 숫자가 아니라 인구 대비 사용자 숫자예요. 홍콩과 싱가포르 상대적으로 거의 30%에 가까운 사람이 써요. 왜 그럴까? 조사해봤더니 저 밑에 몰디브도 있어요. 몰디브는 뭔데 이렇게 많이 쓸까? 조사해봤더니 이 두 개의 나라는 영어를 쓰는 나라였습니다. 그 말은 자국어로 되어 있을 때 페이스북 사용자가 늘어난다. 자국어로 되어 있을 때 페이스북 사용자가 늘어난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페이스북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런 결과를 얻은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좀 더 이해가 쉽죠? 예, 앞에처럼 그 주소다 쓰지 마세요. 빈티나. 자, 일곱 번째 프리젠테이션은요. 사실은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일종의 소통입니다. 만약에 둘만 앉아있다면 그 이야기를 다 해드렸을 텐데 다만 저 이야기를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듣는 분들하고 눈 맞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이렇게 살짝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시겠어요? 프리젠테이션은 소통이라는 거죠. 자, 마무리예요. 자, 1분 19초 남았는데 자, 이 일곱 가지 자,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떠들지 않고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네, 이렇게 해서 7개고요. 이 중에 3개는 외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끝이 나고 저한테는 50초가 남아요. 자, 고맙습니다.